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압축한 가운데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하는 친명일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백 의원 차례로 만나서 양당의 전당대회 양상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화요일 고정 코너 있습니다. 법학 다시 그리고 건강 백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간밤에 전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속보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그 미 공화당이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공식 지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피격 사건 이틀 만에 이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미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미 국토안보부가 전당대회 인근으로 인력과 또 자원을 대폭 늘린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전당대회에서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 대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이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이틀 후인 오는 18일에 이 공식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틀 후에 지금 수락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첫날인 오늘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다시 한번 좀 건재함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간밤에 부통령 후보를 지목했습니까? 예, 부통령 후보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인 벤스 상원 의원을 택했다고 SNS를 통해서 직접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의원 초선이라고 합니다. 이 벤스 의원은 불법 이민 차단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이런 문제 등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의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밝혀진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이 총격범 토머스 크룩스가 이 범행 직전에 인근 총기상에서 총알 50발을 구매했다고 수사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크룩스 시신 수색 과정에서 무선 송신기가 발견이 됐는데 이번 사건과 이 관련성을 역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범행 동기는 여전히 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사실 없습니다. 이 총격범은 펜실베니아의 정말 평범한 중산층에서 자랐고 이 문제 학생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주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범죄 이력도 없고 뭐 SNS 등에도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낸 흔적이 없어서 지금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평범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뭐 저질렀냐는 거죠.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혹시 이 테러리즘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지금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어요. 네, 기각을 했습니다. 이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갖게 된 이 국방 기밀 문서를 이 퇴임 후에 유출해서 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승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또 상원이 인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최종적으로 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뭐 이런 혐의마저도 지금 기각이 됐고 이 총격 사건 이후에 이 트럼프 지지가 좀 결집이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선 가도가 더욱 좀 탄탄해졌다고 지금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청역의 역주행 사고요. 그 원인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 이런 감정 결과를 내놨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과수가 이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는 이 결과를 이 경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고 차량 차체, 블랙박스 또 사고 기록 장치 등을 모두 감정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감정 결과를 좀 보면 사고 당시에 이 운전자 차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주에 국과수에서 통보를 받아서 분석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또 CCTV 영상 등에 지금 좀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과수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 오작동이 된 거 아니냐, 오작동이 생겼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보통 뭐 이런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이 좀 뭐 최소 한 달 넘게 걸리는데 이번에는 좀 사실 사고가 좀 워낙 크고 좀 중대성을 고려해서 감정 결과가 좀 빨리 나왔습니다. 뭐 경찰이 사실상 결론을 냈다고 느낄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고요? 네, 좀 그런 발언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라고 하면서 사고 기록장치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게 좀 나왔다라고 전하면서 뭐 운전자 진술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사실상 운전자 과실에 좀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좀 읽히죠. 뭐 그동안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질 않았다면서 급발진을 주장을 일단 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 운전자 차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곧 이 수사 결과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정부가 그 미복귀 전공이 그 사직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이 어제인데요. 예, 전공인들 대다수는 병원으로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네, 이 시한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였는데 뭐 거의 전공인들 대다수가 무응답으로 지금 일관을 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가 지금 1만 2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소속 병원 이 공지에 이 어제까지 시한에 답한 인원은 정말 극소수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한 전공의는 뭐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라고 저희 취재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반기 새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전공의들 분위기가 대략 좀 이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 수련 병원들은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를 일괄 이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좀 내일까지 병원 측에 이 결원 상태를 좀 알려달라라고 했으니까 이걸 정부에 좀 정확히 알려야 병원 입장에서도 이 하반기에 새 전공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각 병원이 제출할 사직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 병원별 자료를 취합한 뒤에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이 사직 처리를 끝내지 못한 병원은 전공의 정원에 대한 감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그 장맛비는 강한 반면에 태풍은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날씨 원인 분석이 됐습니까? 네. 이 원인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특히 지난주까지 이 충청 남부지방에 이 폭우가 계속돼서 올 장마철 강수량이 이미 평년의 1.5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반면에 지금 이 태풍은 잘 보이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뭐 우리 기상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기상센터에서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적도 인근의 고수원 현상이죠. 엘니뇨가 물러가고 그 반대 현상인 이 저수원 현상 라니냐가 발달하고 있다는 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라니냐 때문에 이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태풍 구역을 덮게 되면서 그래서 이 태풍 발생이 적어지면서 이와 동시에 이 우리나라에는 수증기 유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기상 관측 이후에 70여 년간만 놓고 보면 세 번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 동안은 뭐 태풍이 역대 이 각각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네. 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태풍 수가 적은데 뭐 한 번 좀 왔다 하면 위력이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 여름에 좀 특히 좀 기상 정보를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 숫자가 적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네요. 네. 예, 역대급 태풍이 올 수 있다.
자, 대북 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요. 예, 관할 법원이 수원 지방 법원이 아니라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좀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일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토지 관할 병합심리라고 하죠. 이걸 신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진행 중인 대장동 또 백현동 성남FC 의혹 재판과 이 또 수원지법에서 받게 될 이 대북송금 재판, 이 재판이 이 토지 관할도 다르고 또 다른 법원에서 이렇게 심리를 하게 되니까 좀 합해달라, 병합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네. 앞서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었죠. 이 사건은 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경을 선고했던 그 재판부에 지금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이 이재명 전 대표의 병합 요청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 유죄를 선고를 해서 이 자신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수원지법 재판부를 회피를 하는 동시에 이 서울중앙지법의 이 재판 선고도 함께 늦출 수 있는 전략이다. 뭐 이런 해석을 지금 했었습니다. 네. 뭐 하지만 대법원은 뭐 결국 신청을 기각을 했죠. 이런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앞으로 모두 11개 혐의로 서울과 또 수원을 오가면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매주 재판을 열게 되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이 4번씩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비구름대 동진하면서 경남 남해안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 두 지역은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50mm 안팎까지 강우량 기록한 곳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오전부터는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먼저 그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우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많은 양 그리고 강하게 쏟아지는 비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 30에서 100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24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간밤에 열대야 나타나는 곳 꽤 있었는데요. 모레까지 지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남부와 제주에 또 오늘까지 중서부 곳곳으로 최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산지 안개가 짙어서요. 운전 주의하셔야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바다 안개는 계속해서 짙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남해안 지역을 지나는 남해 2지선 냉정 분기점 부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요. 김해 쪽으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냉정 분기점 진출로에서 도로 밖으로 떨어진 화물차 군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유 휴게소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황 볼게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 진입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5차로가 막히면서 부근에서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가 있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노량진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아직 국회가 개원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방송사법 앞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양당 지도부에 대해서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기서 방송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거를 이제 제안했는데요.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이 중요한 그 국가적 의제 다섯 개를 다 다루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문제를 좀 분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실 과학기술계에서도 네. 과학기술정보통신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회 열린 국회 포럼에서 네.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의 AI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이 주제 하시는 분도 이 답답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과학방송 과방위 과방위라고 하는데 참 이 과방위라는 이름도 맞지 않습니다. 다섯 개 주제 중에 두 개만 지금 이렇게 그러네요. 있는데 과학과 방송 정보 예,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국회 과방위에 여당 간사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지금 회의 주제와 의제 회의 시간이 대부분 방송 그것도 방송의 지배구조 네. 누가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집중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법사위와 다음에 운영위를 둘러싼 이 국회의 그 원칙과 국회 운영의 어떤 원칙과 전통을 좀 지켜달라라고 호소하면서 그때 맞서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뭐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도 내고 하면서 국회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한 달쯤 돼 가려는 점이 되는데 우리 저 상임위원회가 전부 방송 주제입니다. 방송심의위원장 예. 불러서 혼내고 민주당에서 또 뭐 완전히 무슨 뭐 덤택 씌우고 뭐 이런 식이고 심지어 KBS 사장도 정인으로 KBS 사장을 정인으로 부른 애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외에는. 그런데 KBS 사장을 정인으로 불러서 이걸 정인 불출석했다고 또 고발하는 걸 하고 뭐 아주 일방통행 온통 방송 주제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방송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다면은 또 방송 지배구조 하다면 이것은 과거에 방송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에. 네. 지금 이게 과방위에서 함께 다루게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방송과 네. 통신의 융합이 그래서 그때만 그걸 만들 때는 이 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방송사 사장을 누가 임명하고 이런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송과 통신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 콘텐츠뿐 아니라 통신기술 또 방송기술 이런 방송의 그 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관심사에 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방이라는 이제 하나의 상임위로 통신이 있으니까 통신이 정부랑 같이 복구해서 네. 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지금 아주 초기적인 논쟁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또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네.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까 아예 초기에 방송위원회 체제로 정부 직결 바꾸자 아하, 바꾸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은 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만 다루고 방송위는 또 방송위를 따로 상임위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런 합의제 기구를 다루는 위원회가 정부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이 방송위원회를 정부조직법 바꾸어서 두고 이것은 정말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처럼 위원회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무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정무위로 보내자. 뭐 그런 아이디어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 특히 AI 기본법. 지금 매일같이 신문 방송에 보면은 전 세계가 AI 그리고 각 저 세계에 뭐 한국만 지금 지연되고 있지. EU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AI라는 이 문명사적 전환, 이 거대한 그 메가 트렌드, 또 뭐 기술의 그 빅테크들이 이제 다 자주자고 있고, 뭐 점차 이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네.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몰두해도 시원찮은데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적인 차원에서 육성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윤리적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뿐 아니라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기술 정보 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가 이제 다루지 않으니까 네. 방송 가지고 다투는 거 민주당이 방송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방송과 별도로 하고 이 문제는 좀 분리시키자 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몰두하고 있는 이 문명사적이고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안보나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지 모르는 이런 큰 AI 같은 이런 주제를 네.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최영도 위원의 이 제안은 그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듯한데요. 제 느낌에는 어떻습니까? 예, 아마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되어서 네.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과방위가 아니었습니다만 이 폐를 어떻게 봤냐면은 지난 21대 국회 때 가장 큰 그 국회 이슈 중 하나는 우주항공청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 세계가 이제 우주 경제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주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로도 이제 발사하고 또 자체 위성 기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주가 그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삼각편대라 그래서 대전의 연구단지, 고흥 나로의 그 이제 발사기지, 예. 다음에 이제 경남 사천의 이제 우주항공청. 왜냐하면은 경남이 저희 마산 창원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 발사체 종합기업을 비롯한 우주 항공 산업의 70% 60%가 경남이 집적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카이도 그게 있고 그게 이제 우주 항공청을 두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 예, 이견이 없었는데 돌연 당시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인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면은 우주 항공청을 수용하겠다. 예. 아니 우주항공청하고 방통위원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런 식으로 엮여버렸군요. 그런데 예. 예.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은 민주당도 부인 못하고 그것도 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이게 우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막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미국 나사랑 이제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급하면은 그러면 이동관 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해라. 그 조건으로 바꾸자.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송사법 이른바 이것도 그때 또 이거랑 맞바꾸자.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흥정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성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그 우주항공청은 결국은 그래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와서야. 예, 예. 작년 1월에 통과시켰는데 제가 마침 네.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그거 한다고 정말 민주당 지도부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것도 또 다른 무슨 내막이 있습니다. 그거 뭐 아 정말 알겠습니다. 참. 예.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여야가 방송 가지고서 자꾸 부딪히게 되니 네. 방송을 따로 떼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견이 그렇게 많이 없는 이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 예. 이쪽은 예. 좀 빨리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에 제안을 그렇습니다. 하셨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방위원들 보시면은 예. 민주당 보면 전부 뭐 방송에 큰 뭐 누구나 원함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방송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는 상임위에서 우리 저 과학기술계 출신 민주당 의원님께 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회의 중에 지금 과학방송 과학기술 정보통신에 관한 주제가 오늘 논의 중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그래. 방송을 왜 그렇게 방송에 집착을 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하여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방송 4법 예. 이거를 어쨌든 강행하겠다는 거죠. 네, 당장 네, 내일 모레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18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저희들도 뭐 이제 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네. 또 사실은 저희들 뭐 국회에서 지난번에 상임위 배정 문제 이 국회에서 협치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사실 김대중 총재 때 민주당의 원조에서 만든 이 전통과 관행이었습니다. 원칙과 관행이었는데 이걸 돌연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참 저희들이 기가 막힐 정도인데 이걸 회복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상임위 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 통행을 했습니다. 처리를 했기 예.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입법 단계에서 심사하고 올 단계는 지났고 이제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왜 이 법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따져야죠. 그렇게 되면은 방송사법이니까
한법당 이제 24시간 동안 저희들이 네. 24시간 동안은 무제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예, 필리버스터를 예. 통해서 따지고 그럼 민주당이 이제 24시간 지나면 이제 강제 중단을 시키겠죠. 그러면 또 다른 법 방송사법이 하나하나 네 개가 네, 네. 그렇게 치면은 모두 이제 48시간 이상이 걸려야 될 텐데 네. 뭐 여기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막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워낙 민주당과 그 지금 민주당 이 입장에 동조하는 범야권이라는 게 이제 190석 가까이 되니까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왜 방송사법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21대 국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당인 시절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좋은 법을 왜 안 했습니까? 다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지금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뿐 아니라 그 법, 그런 방송사법이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 지금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른바 방송의 공정성을 금과 억조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없는 법들입니다. 예, 그런 법들을 낱낱이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이제 야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방송사법을 강행할 예. 이제 입장이고 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저지하려고 하겠지만 아마 막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108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게 제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대통령의 예,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이 있거든요. 우리 헌법은 지금 이렇게 이제 참 우리 헌법이 헌법을 만들 때 이 장치 역시도 과거에 우리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또 지금 현재의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만들어 왔는데 그때 만든 헌법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제2 요구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의 경우 국가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국회가 국민의 뜻대로 구성된 국회냐라고 한다면은 참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선거 때 어쌌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많이 졌습니다만 네. 그러나 국민의 투표를 보면은 투표는 이렇게 190석 대 뭐 108석으로 나눠 가지라고 준 투표가 아니었거든요. 투표율 예. 차이는 한 5%. 5% 포인트. 예. 그렇게 되면 의석수는 결국에는 한 뭐 149석 내지는 137, 8석 한 10석 안팎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의석수로 국회가 구성되었다면은 네. 이제 일단 평행이 유지됐겠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서로 절충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최근에 그랬습니다. 마크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총선의 결과가 국민의 뜻과 다르고 정말 정부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국회 해산을 합니다. 과거에도 국회 해산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회 해산을 하면 다시 국회를 뽑으면은 지금 프랑스가 다시 총선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이렇게 한 정당이 다수장이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폭주를 할 경우에 그걸 견제한 장치를 헌법에서 마련해 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의 재의결 요청권이고 또 국회가 재의결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108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말고 108석이지만 국민의 45%의 지지로 108석밖에 못 얻었지만 지금 국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소수 알겠습니다. 여당에게 함께 협의를 했었어야죠. 네, 대통령 제의 요구권을 통해서라도 맞겠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가 제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재논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예.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 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을 하면서 방송법 1장 1조를 읽어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그 강대강 그 대결이 예상이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문을 이틀하겠다 이런 주장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앞뒤가 맞고 균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 갔더니 그 방통위원 출신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출신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전에 아마 김홍일 위원장이 아마 오신 걸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법조인 이런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방통위에는 방송인이 네.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 앞서는 또 이동관 위원장도 사실 방송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었지만 예, 유명한 이제 신문 기자였고 이랬습니다만 그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장은 법조인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법조인 아니고 좀 방송인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준숙 그 위원장 후보야말로 방송인 아닙니까? 전통 네. MBC 기자고 또 참 그 특히나 90년대인가요? 90년대는 그 중동전 우리나라와 중동이 얼마나 그 참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그 사다트 이라크의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이라크의 종군 기자로 가가지고 네. 그 당시에 누구죠? 후세인 대통령을 후세인을 인터뷰했던 서방 기자도 하기 힘든 것 했던 네, 네. 아주 유명해진 그 기자고 저도 워싱턴 특파도 같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국내 뉴스뿐 아니라 글로벌 뉴스에서 정말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뛰어넘는 정도의 영향을 발휘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방송인이라고 더구나 MBC 출신이라고 안 된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주요 논리인데 네. 앞뒤가 안 맞죠 어떤 때는 뭐. 그리고 이제 그거야 저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게 돼 있으니까 검증해 볼 일입니다만 네. 이 저 인사청문회를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틀씩 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정부도 인사를 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저 인사권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고 나면 그걸 24시간 내에 빨리 해서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도리죠. 이걸 뭐 유일하게 이제 국무총리, 네. 국정원장의 경우도 뭐 이탈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 국무총리급 여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인준이 되기 때문에 이탈을 합니다만 국무위원의 경우 그 하루면 충분하죠. 다 이때 다 하루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 뭡니까 시험 볼 때 시간을 정해놓고 봐야지 그 무한정 봐서 지가 득점할 때까지 시험 보자면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조금 다른 현안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 그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실제 사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그냥 일반인의 사건이었으면 각하됐을 텐데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정치화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그 행정관 유모 행정관은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고 바로 최재형 목사한테 돌려주라고 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직 그 대통령 씨 창고에 있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그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검찰에서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은 이제 저 처음 발생 때부터 그것이 그 누구죠? 지금 이게 최재형 씨인가는 네. 그분이 네. 그 선친과 인연을 계기로 사실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고 접근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몰카에 보면은 아니 왜 이런 걸 가져오셨냐고 하니까 아니 이거 뭐 작은 성이라고 해서 거의 뭐 떠밀다시피 맡기고 그 뭐 선친과 인연 때문에 그 적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잠깐 이제 받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네.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 문제가 사실은 엄격히 따지자면은 그런 사람을 만났어도 안 되죠. 만났어도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또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사람이 와서 또 그 당시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런 목적은 다 숨기고 정말 선의로 와서 한번 보자고 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게 공인이다 보니까 또 더구나 뭐 여기 우리 변호인 말처럼 일반 사건이었다면 아무 주목도 못 받을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부인이다 보니까 크게 비화되고 특히 야당이 크게 문제 삼고 했습니다만 그때 지금 빌미를 잡히고 꼬투리 잡히는 그런 일들을 빨리 이제 해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크게 길게 이어질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는 것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왜 대통령 저 부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네. 그 배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인데 알만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네. 문제 아니냐.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걸 적극적으로 저걸 해결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부속실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감찰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이제 해결함 저 정립함으로써 네. 더 이상의 논란이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과 대담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입니다. 예, 과방위 법사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뜨거운 과방위에서 예,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최영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격 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생태계 연구소의 공우석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1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4도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기후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기가 1년에 두 번씩 부활을 하기도 하고, 원래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던 해충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번성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는 피해자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원인 제공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문 안에서 우리가 반려동물들, 반려식물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 밖에 있는 야생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은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돌파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계가 붕괴되는 순간 우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나부터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남 남해안에도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지만 이 강한 비구름대가 동진하면서 경남 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지역으로도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호우특보 지역인데요. 앞으로 충청, 경북, 전북에도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주가 전선에 걸쳐 있을 때 성판악에 100mm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진도 168mm, 해남 127.5mm 등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진도는 시간당 100mm대로 이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낮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까지 합치면 남부지방으로도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24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는데요. 당분간 대부분 해상의 바다 안개도 주의하셔야겠고, 또 오늘까지 낮은 구름대에 의해서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서해안을 위시해 바람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열대야 나타난 곳 많았는데요. 모레까지 지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인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지역별 당원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8명이 지금 예비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 8명 중에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형대입니다. 예. 예. 1차를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려야 되나요?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번에 8명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들 한 칼씩 있다. 이런 평가를 의원님이 하셨던데. 예. 제가 그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선 통과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지난 22대 총선 때, 그리고 이번 예선에 이걸 통과시킨 이유가 뭘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확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9월을 당시에 정치검찰에서 윤석열 정권 퇴출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왔는데, 네. 이거 제대로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같이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여덟 분이, 그 흐름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경력이나 그동안 활동하신 거나 뭐 연설 내용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야, 이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경륜과 역량이 있는 분들이구나 싶어서 제가 다들 한 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 정권하고 제대로 싸워야 된다. 당연히 야당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그 결기나 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게 어이구 다들 저보다 뛰어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예.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특징이요? 나머지 일곱 분이 다 수도권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저만 지금 광주 출신, 그러니까 지역 출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저한테 좀 강점이겠다 싶어서 이걸 좀 세게 밀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8명 네. 중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조건 없습니까? 예컨대 여성이 한 명 꼭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 그거는 저희 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5명이 모두 남성으로만, 남자로만 채워지면 네. 후순위에서도 1순위를 한, 그러니까 후순위에서 1위를 한 여성 후보가 5위로 예. 되게 되고요. 만약에 5위 안에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룰이 이제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여성은 예. 무조건 한 명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7명이 다 수도권이고 한 명, 그 민영배 의원만이 광주 지역 예. 지방 출신 네, 후보다. 예,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들 뭐 여덟 명 모두 이른바 친명 후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런 저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적은 되게 좀 황당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최고의 정치적 자산은 누굴까, 뭘까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 거치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재명이 이른바 거의 동조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대표를 뽑는 그러니까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데 네. 당연히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자산인 이 정치적 자산인 이재명과 결을 같이 하고 호흡이 맞고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마 무슨 계파 갈등, 분열, 내분 막 이렇게 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네네. 물론 이제 다양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조금 전에 다들 한 칼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는 다들 자기 나름의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네. 분은 언론개혁을 하겠다. 어떤 분은 내가 외교안보 평화 이쪽에 뭐 돼 있다. 나는 전략적으로 이런 게 좀 잘 된다. 나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다. 다들 자기 특징이 있어서 정치적 지향으로서의 이른바 친이재명 이 부분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지금 잘 어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그냥 저는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저희가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가는 것이 좀 겁이 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영배 후보는 어느 대목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런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네. 우리 지도부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광주 출신 특히 광주를 되게 민주당의 심장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이제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대통령 후보로 혹은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하겠다 저희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대선에 나서려고 저희 당에서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저희도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고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지 않을 때인데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이른바 이재명 코드를 맞추는 그 코드를 맞추는 차원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번 지방선거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거기 그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런 데서 제가 좀 강점 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저희 당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정치검찰 해체라고 보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탈당을 해가면서까지 검찰개혁에 나섰었고 지금도 그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나 검찰개혁 TF나 그리고 이 검사 범죄 대응 TF 같은 곳에서 네. 이 탄핵이나 특검법 같은 걸 통해서 정치검찰로 싸운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특화된 그래서 저희 지도부에 적어도 이 정치검찰과 싸운 데 있어서 전투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 그 대목에서는 네. 민영배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몇 가지 강점들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정치검찰과 투쟁하는 데는 민영배의 강점이 있다. 예, 이렇게 네, 강조하셨네요. 제가 뭐 하여튼 예. 탈당까지 해가면서 이걸 관찰시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예. 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지금 발의한 상태 아닙니까? 했습니다. 예. 예,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대목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거나 주저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행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어떤 공무원이 행정부처의 공무원 중에 어떤 공무원이 자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다수의 의결을 통해서 이 만들어놓은 이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런 행동 옛날에 교사들이 하면 또는 공무원들이 하면 경찰들이 하면 자르고 뭐 인사 불이익 주고 이를 심지어는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네. 이 문화가 바로 지금 비리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아주 필요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검찰은 마치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세상에 국회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했더니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무슨 사법방해니 뭐 탄핵사유가 오히려 탄핵사유가 된다느니 정말 망언을 막 늘어놓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법 위에 있고 우리는 처벌받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국회보다 더 힘이 세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해요. 사실 공수처 같은 데 이런 걸 제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특히 그 검찰의 징계에는 탄핵, 그러니까 파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도 이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법 비리 검사가 있으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예. 자 후보님 그 예. 이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요. 네.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이번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그 1차 관문 통과한 것을 보고 왕당파들만 됐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그 멘트를 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아까 예. 이제 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다양성의 문제요. 그 예.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만은 너무 똑같아서 이른바 레드팀 쓴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지도부가 되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그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안타까운 시각인데요. 네. 그렇게 정치적 노선이나 가치 체계나 이 지향이 같다고 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제작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그 회의에 가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가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거기 최고위원들이 회의하시면서 이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합니다. 아, 근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번 총선 앞두고 그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가지고 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예. 예.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는데 왜 거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제 표현을 하자면 기능적으로는 잘 분업을 이뤄서 기능적으로 분할을 하되 집단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질서 속에서 가는 것이지 네. 이게 다양성의 실종이다 이렇게 보고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룰 바꾸는 문제도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 들어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하실만한 우리 당에 필요한 얘기는 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재명 대표 당시 얘기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회의하면서 최고위 하면서 그렇게 뭐 굽신굽신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눈치 보고 이런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기우에 불과하고요. 네. 오히려 왕당파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별 다양성이 다 있고 그 대목에서 전문성을 저는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단일 대우로 강력한 투쟁력을 갖춘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기리멸렬한 상태 내부에 무슨 다양한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갈등이 있는 상태보다 100번 낫고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정부 여당 특히 저 여당 국힘이나 이 청와대 쪽은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은 오히려 좀 걱정이 좀 될 겁니다. 어째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단일 대우로 똘똘 뭉치지? 그런 걱정이 저는 오히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김두관 후보님께서 굳이 당신의 이제 역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그 여론조사 예.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8일, 10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NBS 전국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여기 예.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반대가 예. 51, 찬성이 35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물어보니까 찬성이 98이었습니다. 아, 68. 예. 그러니까는 네. 이제 일반 국민들과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약간의 그 저 견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의 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배 이상 높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찬성이 일반 국민은 35고 민주당 지지층은 예. 68이니까 한 두 배 예. 가까이 나온 거죠. 예. 이제 일반 국민하고 차이도 꽤 있고 그리고 예. 어쨌든 연임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연임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 민심과 당심과 또 이재명 대표의 선택 이걸 어떻게 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걸 피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되게 이 연임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거의 좀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낯설고 그리고 왠지 이것이 개인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리고 이 민심과 당심, 특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 혹은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금 이재명으로 이렇게 특화돼 있단 말씀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민심과 당심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MBS 조사에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일반 국민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조금 더 많고 국힘 지지자가 조금 더 적습니다. 물론 이 조사에서는 MBS 조사에서는 보면 대개 민주당 지지자보다는 이 표집 자체가 국힘 지지자들이 더 많이 표집이 됩니다. 대개 아하, 예. 조사에서 그런 상태에서 전체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 지지자가 한 40%가 채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아까 35%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민심,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68%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표집 자체가 좀 보수적인 그런 표집이 MBS는 되게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제 예. 이 조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진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대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고민이 있는 것처럼 네. 아마 그런 데 대한 평가 판단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아마 투표를 해보면 막상 투표를 해보면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걸로 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자, 또 저 다른 현안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입장 내놨는데요. 예, 가방 수수 예, 예, 그 가방 수수에 법적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예. 가방을 준 행위 자체가 정치 공작이었다. 아,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국민들의 이 일반적인 정서, 주권자 시민들의 일반적인 판단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정신 없을 때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뭐 이런 그 이슈가 좀 전당대회 막 이런 이슈가 많이 있어서 이때 아마 누군가가 이 사건 어떻게 좀 종결해 볼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주로 이 검찰이 기획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이현석 총장이 계속 뭐 조사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면 뭐 소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힘이 못 미치죠.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걸 조용히 덮고 가고 싶은데 지금이 딱 뭐 검사 탄핵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이 틈을 타서 뭔가 이 디얼백 수수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아마 그 다른 데는 다 뭐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뭐 디얼백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장을 낸 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낸 것도 아니고 공문을 그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좀 털고 가고 싶은 검찰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변호인의 입을 비린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예, 예.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원숙 총장이 예, 털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질문 한두 가지만 제가 급하게 좀 드릴게요. 네. 그 해병대원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 네. 어떻게 그 표결할 것 같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일정 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18일하고 25일이 돼 있는데 네. 대개 지금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0일에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 7월 19일이 지금 그 국회 청원 마감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전당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입니다. 아 그렇죠. 23일인데 네. 최혜령 특검 그 1주년이 7월 네. 19일이거든요. 7월 19일이죠. 아니, 특검이 아니라 저, 그런 사건이 순직, 발생한 예, 순직 예, 예. 1주년입니다. 네, 최혜령 순직 1주년이 7월 19일이어서 네. 아마 그때까지 하려고 이걸 애를 썼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8일과 25일에 지금 본회의 소집이 된 상태여서 물론 이것도 이제 국힘이 또 합의가 되느냐 의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네. 국회 일정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네. 25일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최고위원 전당대 선거 때문에 정말 예, 예,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아침에 아, 예, 예. 예, 시간을 아주 많이 내주셨습니다. 저 각오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침 예,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하는데 개혁 출신인 민영대가 꼭 지도부에 들어가서 앞장서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화하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민주당 집권 시대를 열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우선 가상자산이 뭔지 개념 정리부터 좀 해 주실래요? 네. 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고요. 뭐 예전에는 네. 가상화폐라고 불렀는데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는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가상이라는 표현에 답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폐, 동전, 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실물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실물이 없고 오직 온라인상에서만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들을 얘기한다. 이게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 그렇죠.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네.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는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단 진짜 화폐가 맞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화폐가 아니라면 증권은 맞는 건가. 뭐 이런 성격이 맞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고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대상 중에 하나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미 현실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이었는데 비트코인을 ETF에 상장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가상자산이 미국의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증권의 일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자산도 일부는 어쨌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 과세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까지 이미 통과가 돼 있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그런 예정이었던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곳에는 과세가 있다. 이게 과세의 큰 원칙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미루겠다는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 내년 1월 1일이면 2025년 1월 1일이잖아요. 네. 이거를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이 2028년 1월 1일로 늦추자, 즉 3년을 늦추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기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예정대로 내년부터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부과가 되냐면 미국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럼 비슷하게 이제 과세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매겨지는데요. 좀 네.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코인들, 뭐 가상화폐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비트코인으로 내가 천만 원 수익을 냈다. 그런데 뭐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또 코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건데 그걸로는 또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하면은 총 얻어낸 수익이 500만 원이 500만 되는 거잖아요. 원이. 그럼 500만 원에 대해서 다
바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250만 원까지는 빼주고 빼면 이제 250만 원이 남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20%를 부과를 하니까 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는 보통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노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20%의 과세는 굉장히 크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좀 높고 아하. 관심들이 또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쨌든 3년 늦춰주게 되면은 지금으로선 일단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요. 예. 그 송원석 의원이 이제 3년을 유예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법안 그렇죠. 발의를 한 건데. 네. 이 발의 법안 발의가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제 1월 1일부터는 과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네. 이 3년 유예를 그 법안 발의한 이유는 뭐예요? 국민의힘 쪽 사람한테 저도 좀 물어봤는데 네. 표면적인 논리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직 역시 법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을 부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미국의 비트코인이 이미 ETF에 이제 상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맞는 얘기인데 다만 이 가상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코인 거래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종류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가상화폐만 인정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된 겁니다. 즉 이걸 뭘로 봐야 될지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될지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네. 시간이 예.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게 네. 첫 번째 논리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안 좋아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뭐 1억을 뭐 돌파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최근엔 다시 또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뭐 금융투자세를 이제 유예하는 이런 상황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이제 이 증권가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 국내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과세까지 추가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좋지 않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좀 속내랄까요? 속내를 좀 짚어보면은 정치권에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645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심이에요. 이 중에 절반이 3040 세대라고 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걸 과세하면 분명히 안 좋아할 거는 굉장히 명확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과세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예를 하는 게 아니냐. 혈을 의식해서. 네. 그리고 또 금투세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밀어줬으니까 가상자산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유예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안 된다고 반대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네.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민주당 입장을 흐름을 보면은 뭐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이 아마 향후에 가장 중요할 텐데요. 물론 네.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아서 리더십 예. 정리가 안 됐지만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의 이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세금에 대한 입장들은 좀 나왔죠.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서는 뭐 좀 유예하는 입장이 세금을 줄여주자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정부 쪽도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정부 여당. 아, 정부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송원석 의원도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이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아. 그런 기조를 보자면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예측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화요일 법학다식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학다식 함께해 주실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제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듣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어떤 사건인데요? 네, 이거 오늘 주제는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차 주인 몰래? 네, 차 주인 몰래 차를 이렇게 가져가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차주에게 과연 배상 책임이 있을까라는 네.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차주인은 저 배상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우선 그러면은 좀 어떠한 사건인지 우선 네. 사건 개요를 제가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예. 네, A와 B는 지인입니다. 지인인데 A가 B의 주거지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근처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A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A가 다음 날 오전 B의 허락도 없이 B 소유의 차를 운전한 거죠. 근데 당시 그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2%였고요. 일방 통행 도로로 잘못 진입을 해서 후진을 하다가 도보 가장자리로 걸어오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해를 입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B의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던지라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 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했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약 1억 4,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그 후에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해서 B에게 약 1억 4,6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B에게 그러니까 운전은 A 씨가 했는데 그 B 씨의 차량을 갖고 운전을 했다. 그래서 차주인 B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보험회사가 지급을 청구했다. 이런 사건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 결론은 어떻게 난 거예요? 결론은 일단 차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예, 나왔는데요. 일단 그 근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보험회사에서 차주인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이 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데요. 네. 특히 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운전자의 책임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규정이고요. 네. 누가실 책임의 일종이고 피해자 보호에 좀 중점을 둔 그런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B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가 바로 쟁점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좀 낯서시죠? 예. 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요. 운행 이익이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그 이익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혹은 사회통념상 이익을 포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운행 지배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을 명령하거나 운행의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로서 지배 가능성 및 관리 책임을 의미하죠. 네. 이번 그 법원 판결에서도 차주인 B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사실 대법원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네. 사실 원심의 경우에는 차주인 B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한 2, 3년 전에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그런 아는 그런 사이일 뿐 달리 뭐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특별한 친분 관계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B로서는 A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이후 몰래 자신의 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한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점. 네네. 그리고 A가 예전에는 B 차량을 뭐 운전해보겠다고 요청을 했다거나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자체가 없다라는 점을 근거로 했었습니다. 예. 또 A라는 사람이 자기 차도 주차를 해놨으니까 네네. 설마 자기 차 놔두고 내 차를 썼겠냐 쓰겠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요. 네. 네, 원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원심은 차주인 B 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게 네. 원심 판단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상식에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예. 그런데 대법원은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달리 판단한 근거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A가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무단운전에 걸린 시간, 특히 자동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유무, 그리고 무단운전 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에 비추어 보아서 네. 자동차 주인 B의 자동차에 대한 운전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 물론 A와 B가 뭐 동호회에서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친분이 있는 사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 A가 그 자동차 열쇠를 좀 손에 쉽게 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사이고. 네, 그렇죠. 예. 책상 위에 자동차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A가 쉽게 예.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A는 사실 뭐 기분 전환을 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 생각으로 자동차를 운전을 했고 집에서 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좀 짧은 시간 동안 운행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봤죠. 사실 B도 뭐 진술을 하기를 A가 멋을 부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이런 뜻이구나. 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B는 A가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자동차의 수리비와 합의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지난 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A를 절도 및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로 고소를 했죠. 이러한 점을 볼 때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네. A가 무단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B가 사후 승낙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자기 차를 허락 없이 갖고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 A씨를 절도 혐의로 사건 당시에 고발을 했으면 그 B씨 차주의 네. 책임은 조금 그 가벼워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죠. 그것까지도 안 했다가 네. 이제 그 배상 요구를 받으니까 네. 그때서야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네. A씨를 절도죄로 고소한 정황이 이게 좀 그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대법원의 판결은 이게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차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가 몰래 내 차를 가지고 가서 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이 언제 벌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자동차 열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그 책임치고는 너무 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억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법 자체가 좀 피해자 보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있기는 합니다. 일단 뭐 자녀가 부모님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뭐 사고가 난 경우처럼 뭐 자동차 보유자와 뭐 고용관계라던가 가족관계 등 어떤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적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해서 운전한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했을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도 좀 예외는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주택가 도로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주차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절취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동차 보유자가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상당히 중대하다라고 봐서 자동차를 절취당한 그 자동차 그 소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다양한 사례에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쭉 설명 드리면서 이게 이제 뭐 절취 운전, 그러니까 훔쳐서 운전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끔 운전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대리 운전 이라든지 또는 잠깐 발레 파킹을 좀. 그럼 어쨌든 제가 열쇠를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 경우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상황을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대리 운전의 경우에는요. 대리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차고 사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차에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제3자는 차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레파킹 서비스는 조금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 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 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는 그 발레 파킹과 주차 요원에게 그 자동차의 보관을 다 맡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보유자는 운행 지배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키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차와 운행에 대한 책임은 발레 파킹 업자와 주차 요원에게 있고 차주에게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레 파킹은 이제 100% 그 발레 대리 그 이렇게 저 주차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과실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이를테면 가족이나 또는 내가 고용하는 사람이 내 차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 사고 냈을 때는 내 책임이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길가에 내가 그냥 차 열쇠 꽂아놨다가 누군가가 그걸 이제 훔쳐가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도 내 책임이 상당 정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주의 차량 관리 책임이 상당히 크다. 무겁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대리운전 때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우에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에 내내 조바심 그 조심조심 이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러고 가야 됩니까? 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사실 요즘은 또 보험 제도가 워낙 또 잘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와에 대한 관계에선 사실은 차주도 역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대리 운전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계약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 만약에
차주분께서 그 피해자에게 만약에 보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네. 그 후에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 그 업체에게 따로 또 보상을 청구를 하실 수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진아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 입장에서 쭉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주 입장에서 뭘 염두에 두고 유념해야 됩니까? 차주 입장에서. 차주 입장에서는 좀 자동차 그 소유라 어떤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무단운전이라고 해서 자동차 소유자 책임이 없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시고 또 평소 자동차 열쇠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차 열쇠 봅니다. 열쇠 함부로 내는 거 아니다. 네, 그렇죠. 다른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선이라도 그 자동차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그렇군요.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차 열쇠 관리를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런 조언 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건강구역사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체중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다고요? 네. 사실 체중 그러면 다들 문제예요. 빼는 사람도 있고 예, 예. 너무 빠져서 걱정인 사람도 있고 예, 예. 그렇죠. 네. 예. 체중 걱정은 뭐 오늘은 이제 주로 빠지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증가해서 예, 비만에서가 가장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비만이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또 체중이 좀 빠지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 뭐 운동을 하시거나 식사 조정을 해서 내가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다고 노력해서 빠지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네. 평소처럼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을 많이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빠지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비만을 국가적 질병이라고 규정하는 나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인식들을 네.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적정 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예. 동사양에 약간씩 다르다고는 하더군요. 예, 좀 예.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네.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적정 네. 체중은 본인의 키에서 100을 빼서 네. 곱하기 0.9 그러니까 170cm에 키면은 네. 79, 63 그래서 한 10%가 이제 범위 한 69, 70까지는 적정 네. 범위고 20% 내면 과체중 이제 120%가 되면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아니면 이제 BMI 체질량 지수라고 있는데 그건 본인의 몸무게를 킬로그램 몸무게를 키의 메타 키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한 80kg고 예. 170cm 키면은 80을 1.7로 두 번 나뉘게 되면 나오는데 한 27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23이 이상이 되면은 과체중, 알겠어요. 25 네.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나이 들면 나이살이라는 게 있어. 네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하여튼 야 살 찌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훨씬 위험한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럼요. 예. 예. 그래서 평상처럼 잘 식사를 하시고 뭐 운동도 뭐 꾸준하게 하시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체중 감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좀 건강에 좀 빨간 불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체중 감소는 그러면 그 어느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빠질 때를 우리가 위험하다고 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6개월 사이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60kg나 70kg 정도인 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10% 한 6kg나 한 7kg 정도가 빠지면
체중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뭐 이런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걸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뺀 건 상관없는데.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어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했는데 살이 갑자기 6개월 만에 6kg, 네. 7kg가 빠졌다. 예, 예. 그러면은 뭔가 위험한 신호다. 예. 건강에 신체적인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내는 예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잘 못 드셔서 그러신 경우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빠지게 되면 이제 당뇨병. 당뇨. 예,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어.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는 항진증이 올 수도 있으시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이제 가장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건 암입니다. 암. 예, 암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암에 상관없이 이제 뭐 무슨 폐암이라고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객혈을 할 수도 있지만 초기 증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꼭 한번 보실 때 암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암이요. 네. 암에 걸리면은 체중이 빠진다. 네네. 왜 그렇습니까? 암은 기본적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입니다. 예, 암 세포가 비정상 세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몸을 갉아 먹는다고 그럴까요? 예, 예. 그러니까 잘 드시고 하는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체중이 빠질 정도가 되면 예.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검사를 해서 위암이나 뭐 대장암이 있는데 체중이 빠져서 와서 검사를 했더니 발견이 되면은 초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조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암세포가 자라더라도 내 몸이 그걸 이겨내는 건데 한 중기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암이 내 몸을 갉아먹게 되고 소모시키다 보니까 좀 체중이 감소가 될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먼저는 혹시 이제 암은 나중에만 보시겠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3, 4kg 사이에 한 4, 5kg 정도가 6개월 이내에서 네. 빠지게 되면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는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삼다 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삼다. 예, 물을 많이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다 음이죠. 그 다음에 식사량이 많이 늘어나고 많아져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소변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는 거. 그래서 삼다 증상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도 많이 목도 말라서 물을 많이 먹고 소변량 늘어나고 또 그 식사량도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면 혹시 당뇨가 아닌지 한번 검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많이 먹는데 그리고 물도 많이 먹는데 체중이 빠진다. 네. 왜 그런 거예요? 당뇨도 비슷하게 소모성 예. 질환입니다. 예. 이게 신진대사가 좀 많아지면서 그리고 당뇨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당뇨병이죠. 네. 정확하게는 이제 당뇨하지만 이제 당뇨병인데 예. 그 문자상으로 보면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니까 네. 내가 쓰고 필요한 만큼 섭취한 열량만큼 필요한 만큼 쓰고 나서는 다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못 먹을 때 굶을 네. 때를 대비해서 저장 창고에 채워 나와야 되는데 당뇨가 생기면은 저장을 못 하니까 다 빠져나가게 되면 열량이 계속 빠지니까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의 요에 소변에 당이 이제 빠져나간 예, 예. 그러니까 소변에서 단내가 난다 그런 말이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소변을 보고 나면 거기에 벌레나 특히 개미 같은 게 모여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단 거를 먹으려고 예, 예. 근데 요당이 나올 정도가 되면 네. 공복 혈당으로는 한 180 정도가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보통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공복혈당 네. 8시간 금식을 하고 쟀을 때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공보결당이 180, 200이 되면 상당히 높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역치라고 그러는데 한 180 정도가 돼야지 넘쳐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아까 갑상선 항진증? 예. 그 경우에도 살이 빠진다. 아, 예, 그건 굉장히 특징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갑상선 호르몬은 네. 이 목 앞쪽으로 이렇게 두 그 나비 모양으로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신진 대사를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호르몬은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이상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갑상선 항진증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네.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 신체 활동이나 신진대사를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아, 빨라지겠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쓰겠네요. 아, 그럼요. 예.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좀 가슴이 맥박이 좀 가슴 두근거림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되면은 지금은 많이 볼 수가 없지만 예. 눈 알이 이렇게 안구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눈 알이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체중 감소입니다. 아하. 그래서 당뇨병과 달리 당뇨병은 3~4개월 한 6개월 사이에 한 3~4kg가 빠졌다고 그러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는 항진증인 경우는 한 3~4kg 사이에 5~6kg 정도가 빠지고 많이 빠지네요. 아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신진대사가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이 좀 불안해지고 또 그 가슴도 뛰고 하니까 조금 그 불안정 상태에 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네. 꼭 한번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신진대사가 빨라진다고 그랬는데 예, 예. 신진대사 대사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가 그 어느 정도 많아야 이게 그 몸이 저 활성화가 잘 돼서 좋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죠. 예.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혈압이 좀 떨어지면 그거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예. 활동을 많이 해서 올리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이 항상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하, 적정하게 예. 신진대사가 되는데 과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체중은 사실 이게 다들 체중 관리에 관심은 갖지만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예, 면에서 더 예. 좋아할 수도 있고 예, 그거 아니네요. 예. 좀 이 평소에 이 체중이 빠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 뭐 본인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빼시면 굉장히 좋은 거기는 하지만 예. 식사도 잘 하시고 네. 뭐 일반적으로 잘 일반 생활을 했는데 혹시 의도하지 않은 체중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당뇨병이나 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꼭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검사, 물론 그 외에도 뭐 빈혈이 있거나 또 우리 폐결핵 같은 경우도 몸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도 빠지면 암에 대한 검사는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당뇨,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예. 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건강 백세 오늘은 체중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영균 교수였습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 정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